안녕하세요. 조주현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토론토에 어마어마한 양의 비가 왔습니다. 3시간 만에 100mm가 왔거든요. 네, 토론토 다운타운이라든지 여러 지역들이 침수가 됐어요. 메인 이유는 뭐냐면요, 토론토 다운타운은 하수구가 100년 전에 지어진 그대로예요. 되게 좁고요. 그 다음에 토론토 이 GTA 전역으로 해서 17개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3시간 만에 100mm가 오면 어마어마하게 이제 침수 위험이 있는 거고요. 왜냐면은요, 7월 평균 강수량이 캐나다가요, 토론토가 71mm예요. 그러니까 3시간 만에 100mm가 오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뭐 저는 변호사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트위스트를 드리자면, 그래서 17만 명이 정전이 되고 차들이 침수가 됐는데 도대체 그러면 법적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거죠.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보험이 다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집보험에서 집에 대한 침수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데요, 집은 좀 간단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게 뭐냐면 콘도 같은 경우예요. 자, 콘도 같은 경우는요 좀 특수합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나 북미, 미국 같은 경우는요, 콘도미니엄에 자기가 보험 있잖아요. 근데 이 자기 보험 말고 만약에 뭐 1층에서 침수가 됐든지 윗집에서 침수가 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자기 보험이 안 될 경우도 있어요. 그럼 콘도에 보험이 있지 않냐? 콘도에 10만 불 정도까지는 개인이 부담하게 그렇게 약관이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위에서 만약에 뭐 비가 새기 시작해, 지붕에서 비가 새서 쭈르르르륵 해서 저희 유닛까지 비가 막 새기 시작해요. 자기는 보험 있으니까 괜찮지. 콘도 미니멈에서는요, 10만 불까지는 유닛 오너가 내야 돼. 저희 콘도한테 연락해서 저희 제 보험에다 연락하잖아요. 그거는 처리가 안 되는 거야. 왜? 이게 force majeure라 그래서 자연재해는 처리가 안 돼, 포함되지 않아라고 얘기할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낭패를 당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홍수가 났다 그래서 뭐 토론토는 자연재해가 그렇게 성직보다 없어요. 태풍이 오는 곳도 아니고요. 뭐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뭐 홍수가 자주 있지도 않고요. 그렇지만 이런 자연재해를 대비하셔서 약관 같은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보험 에이전트가 있으시면 에이전트한테 제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비됩니까 하고 한번 지나가시면서 물어보셔서 그렇다면 약관이 이렇습니다 해서 혹시 약관을 보완하시면, 솔직히 뭐 약관 보완하시는데 20불 30불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2, 3만 원이면 돼요. 한 달에 1년 전체로 2, 3만 원일 경우도 있고, 한 달에 5불 5천 원 6천 원 더 냈을 때 좀 더 많은 프로텍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침수 같은 경우는요, 자차 보험, 그러니까 교통사고 났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대물, 제 자동차 파손은 본인 보험회사에서 고쳐주셔야 되는데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보통 저희가 폐차되고 안 되를 결정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요, 자동차를 고치는 가격이 차에 남아있는 반려보다 높으냐 적으냐거든요. 그래서 침수된 차를 고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자동차를 고치는 가격이 자동차 현재 갖고 있는 그 반려, 중고차 시장에 내놨을 반려보다 높으면 폐차고요, 적으면 고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침수차 싫어요, 나 이거 폐차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폐차를 하고 말고는 본인의 결정권이 없습니다. 폐차를 하고 말고는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침수차도 보험회사에서는 고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게 그렇게 큰 데미지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조재현 변호사였습니다.